안녕하세요. 예설군 예언 상무슴 이재련입니다. 오늘 12월 13일 지금 세 번째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옷이 같은 옷입니다. 제 탤런트 같으면 옷도 의상도 바꾸고 무대 배경도 바꾸고 아까 그 이전 영상에서 마셨던 커피도 다 마시고 찍을 텐데 그러지를 못합니다. 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뭘 또 이유를. 자, 이 나무는 애기 참빗살 나무, 일명 고마유미.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는 고마유미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고마유미 그럽니다. 고가 작다라는 그래? 뜻이. 고. 네, 마유미인데, 고가 작다, 작은 소자를 써서 네, 고라고 읽어요. 근데 이 나무가 제가 볼 때 참 진짜 매력을 많이 갖고 있는 수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대작보다는 소품, 더더구나 이렇게 잘생긴 소품. 잘생겼죠? 네. 밑둥 빵빵하고, 뿌리빨 좋고, 그 다음에. 반짝반짝 되고 찍어야 근데 이 나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잔가지가 잘 발달을 해요. 입이 자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입이 자잘하니까 잔가지가 잘 발달을 합니다. 가을에 진짜 예쁘죠. 예. 그래서 가을에 두 번째로는 또 한 수 앞서가셨구나. 아 그러네요. 가을에 단풍이 진짜 예쁘게 됩니다. 가을에 단풍이 예쁘게 들어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여기에서 열리는 열매가 좀 독특하죠. 근데 이 나무는 지금 그런데 열매도 없고 단풍도 없고 참 별볼일 없는 나무였죠. 나무가 되어버렸죠. 별볼일 없진 않아요. 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게 왜 그러는 거니? 지금 지난 봄에 분갈이를 해서 그래요. 지난 봄에 분갈이를 했는데 이 나무 모든 나무들의 그 공통적인 관리 방법에서 보면은 이 기본적으로는 분갈이가 굉장히 핵심 사항이 되거든요. 잡목이나 송백류나 이런 것들이 분갈이가 핵심 사항이 되는데 대개 분갈이 시기를 놓치거나 분갈이를 안 하고 그 다음에 계속 키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가지 정리가 그러면 이제 가지가 정리할 가지가 없게 되죠. 가지가 다 말라버려 가지고 가지 정리를 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 다 처박혀 주게 되고 근데 예, 이 여인의 얼굴과 그 다음에 이 분재는 이게 자주 손이 갈수록 고와집니다.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하루에 한 번 세수하는데 우리 감독님은 하루에 두 번씩 세수를 꼬박꼬박 하잖아요. 오후 저녁에도 세수하고.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아, 요즘에 3일에 한 번씩 하는구나. 뭔 소리예요. 네. 그게 그렇게, 아니라 비율을 좀 잘 못 든 것 같아서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요? 어쨌든 이 그 잡목 분재의 그 핵심은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줄수록 그러니까 이렇게 정교하게 자꾸 손 봐줄수록 한데 문제는 이렇게 너무나 자주 손을 보면은 이런 나무는 꽃이 피지를 않고 열매를 안 열게 되죠. 그래서 이런 나무들은 이제 장마 이후에만 이전에만 가지를 잘라주고 이제 겨울에 이때 또 이렇게 가지를 잘라주고 1년에 두 번만 하면 돼요. 너무 많이 해주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나무는 기본적으로 먼 군이 수영을 좀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수영을 만들어 갈 때는 이 나무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러겠죠. 예, 근데 그 에너지를 갖다가 어디다 만드는 군이 수영을 만드는 데 쓰는 거예요. 꽃 피우고 열매 여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나무가 수영을 갖다 먼저 예쁘게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꽃 피고 열매 열 수 있도록 하려면은 이렇게 이 잔가지를 미리 만들어 놔야 되죠.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이 나무 모양을 만들 때는 이 꽃 피고 열매 여는 것하고는 상관없이 계속 가지를 전정을 해주면 돼요. 가지 전정 방법은 한 마디 남겨놓고 딱 자르면은 딱 맞습니다. 이 나무는.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완성이 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요. 잔가지도 많고. 잔가지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면은, 여기 양쪽으로 이렇게 가는 가지가 있고, 가운데 굵은 가지가 있잖아요. 가지치기를 할 때는
이 약한 것을 남기고 굵은 것은 무조건 이렇게 잘라줘야 돼요. 그래야 끝으로 갈수록 점세성이 좋아지거든요. 이런 것은 이 굉장히 고급 지식인데 막 이렇게 함부로 가르쳐줘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네. 그럼 이제 점세성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봐요. 아, 여기 밑에는 굵고 위로 갈수록 가늘어지는 게 점세성이죠. 가늘어지더라도 급격하게 자연스럽게 가늘어져야 돼요. 날씨 때 가늘어지듯이. 당구 큐때 가르쳐주듯이. 자, 그래서 이렇게 칸막이 남겨놓고 짧게 짧게 잘라가다 보면은 나무 가지가 이렇게 모양이 좋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는데 이 나무는 어떻게 이제 좀 볼만해지세요? 이것도 잘라내야 되죠? 그것도 잘라내야 되죠. 이렇게 잘라내면은 나무가 네. 기본 틀을 만들어주죠. 근데 이 나무 보면은 뭔가 좀 눈에 거슬리는 거 혹시 있습니까? 좀 채사거리 같은 거 해야 될 것 같아요. 채사거리도 해야 될 것 같죠? 채사거리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뭔 거니? 이 나무가 저한테 들어올 때 이런 여기 이런 데 마무리가 전혀 안 돼 있는 나무였어요. 나무 기본은 키가 막히게 좋은 나무였는데 이런 데를 갖다가 전부 다 마무리 안 돼가지고 제가 짧게 다 자르면서 이렇게 상처 치료제 카토파스타를 다 붙여놨습니다. 거의 다 이제 마무리 됐죠. 이거 보면 이렇게 다 이렇게 부서지고 해가지고, 아, 근데 완전히 아직 100% 완벽하게 아물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또 붙이면 돼요. 또 붙이면 되고, 안 떼어내면 되거든요. 근데 왜 그러는 거니? 이 나무를 분갈이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 분갈이를 안 한 상태에서는 1년이면 거의 다 아무는데, 큰 상처가 아니라면 아무는데, 요거 분갈이를 해놨기 때문에 나무가 일단 활착에 먼저 신경을 쓰느라고 요런 상처들이 완벽하게 아물지가 않았는데, 요건 그냥 떼두면 다 아뭅니다. 저절로. 네, 저절로 다 아물어져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겨드랑이 가지 같은 거. 다 잘라내야 되죠. 그래서 잘라내는 것은 소사나 똑같아요. 소사나 다 똑같고, 그 다음에 몸뚱아리에서 가지를 많이 만들어내서 이 가지수를 늘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본이 그러잖아요. V자, V자로 만들어서 가지 개체수를 늘려가는 아주 정통 방법을 따르고 있죠. 정통식 방법을 따르고 있는데 그렇게 만들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나무들은 이렇게 조금씩 누워가지고 철사거리를 해서 방향을 잡으면 되는데 이걸 갖다가 할 경우에는 이제 또 이제 단가가 쑥 올라가게 되죠. 일단 철사거리 비용이 추가가 되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뭐 이런 것들은 한번 누구나 다 해볼 수, 초보자라도 해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배우자하고 싸운 날 화가 날 때 철사거리 하면 딱입니다. 화를 삭히면서 원망과 그 미움과 증오와 이런 것들을 전부 예술로 승화시키는 겁니다. 자, 나무 진짜 잘생겼네. 제가 봐도 잘생겼습니다. 자, 고마유미. 고마유미보다는 애기 참빗살이라고 부르는 것이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느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 그냥 애기 참빗살로 통일하겠습니다. 그 애기라는 말이 참 듣기 좋은 말이거든요. 아이고 우리 애기야. 그래서 그 애기라는 말이 어리다, 작다 뭐 이런 뜻을 이렇게 사랑스럽다 이런 말들을 갖다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애기라는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로서도 이 소사 못지않게 상당히 애끼는 수종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수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애기 참빗살 나무 이 나무를 가지고 가지 정리하는 법, 그 다음에 꽃과 열매를 보려고 그러면은 외철주하고 똑같아요. 장마 전에 가지 자르고 그 이후에는 자르지 않는 거. 왜 그런 거니? 꽃 피는 나무들은 다 그렇습니다. 왠군이 8월달에 꽃눈이 만들어지거든요. 8월달에? 네, 8월달에. 그러니까 장마가 시작할 때쯤이 7월 초잖아요. 그러니까 7월 초쯤 해가지고 정리를 딱 멈춰야 8월달에 어느 정도 나무가 성장하면서 8월달에 또 꽃눈이 만들어지거든요. 외철주기나
이런 모든 꽃 피는 식물들, 꽃 피고 열매하는 식물들은 백일홍 빼놓고는 다 그렇습니다. 저쪽에 오른쪽에 예. 봤을 때 오른쪽에 좀 굵은 건 안잖아요. 요거요? 아니 요거 말고. 예.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예. 위로 쭉 뻗은 가지가 하나 있어요. 요거? 거기가 오른쪽이 아니죠? 오른쪽. 뒤쪽에. 아 뒤쪽에? 요거 말입니까? 뭐, 아, 이거 우리 부감독, 아, 감독님 눈에 거슬리면은 필요한 가지라도 다 잘라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점심을 얻어먹고 이렇게 사는데 지장이 없게 돼. 맞죠? 아닌데요. 아니에요? 아니, 상관없이 밥 잘 줍니까? 저기 오셨기 때문에. 네. 자, 이상 예술 분재원 상모순 이재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